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가을 창문 밖을 보니 저녁 하늘을 노을이 예쁘게 물들이고 있어 감탄했다. 산을 감싸는 것 같이 노을은 산을 아기처럼 어부바하고 있다. 노을이 엄마고 산이 아기이다. 지은이 조영지. 그러니까 요즘 저도 밖을 보면 파란 하늘이 부르는 것 같아서 서둘러 집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어느 길로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차가 뜸한 산길 옆길로 코스로 정하고 라디오를 켜고 시원해진 바람과 상큼해진 공기에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톡소리와 함께 또로로 구르는 도토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구르는 도토리를 주워 도토리나무 올려다 보니 떨어질 생각 전혀 없는 나뭇잎색 초록 도토리다. 내 손에는 반질반질한 가을색 도토리. 그러니까 나무가 나에게 가을을 준 거겠죠?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가을 가을이 주는 가을 선물 받으세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욕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등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작은 새들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제17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수상작품집 가작 산문학 오성옥. 가슴으로 낳은 두 딸. 큰 딸은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다. 효주와 효진이는 아빠와 함께 있고 남편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 많던 가족들이 다 떨어져 살다 보니 혼자 남은 나는 때로는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많다. 그럴 때 유일한 친구는 독서다. 전자독서, 녹음도서, 책 읽다 보면 현실을 잃어버리고 책 속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그날도 독서 삼매경에 푹 빠져 있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다. 나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을까? 현관 쪽으로 나가며 누구세요? 하니 대답은 없고 또 다시 두드렸다. 밤중이라 함부로 문 열어줄 수도 없고 누구세요? 하는데 살며시 무서운 생각이 들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슬그머니 겁이 났다. 그때서야 나 효주야 하는데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다. 참으로 반가운 목소리였다. 얼른 문을 열고 어서와 내 딸! 팔을 벌려서 꼭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 자주 오지 못해서. 엄마 보러 온다면서 못 왔어. 그래? 엄마도 너희들 많이 보고 싶었단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욱 반가웠다. 아이들이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피곤함에도 우리 집에 온 것이다. 하나님이 두 딸을 외로울까봐 보내주셨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귀중하고 큰 선물을 주셨다. 지금도 두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아이들이 직장에서 나간 후로 만나기가 어렵다. 헤어져 있으니까 때로는 보고 싶을 때가 많았다. 보고 싶으면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면서 마음을 달래며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생모가 키우지 않았어도 아빠가 바쁜 일정 속에서 틈을 내서 데리고 운동을 하러 다니고 거의 매일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잘 큰 것 같다. 이 아파트로 이사하고 몇 개월 안 되어서 조카들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효주와 효진이가 내 품에 오게 된 것은 시동생이 이혼해서 그 아이들을 두고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7형제 중 막내 시동생인데 다른 형제들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나의 아들 딸에게 효주 데려오면 어떨까?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그러자 아이들이 난 상관없어. 동생 생겨서 좋아. 엄마가 힘이 많이 들 텐데 엄마 의견에 따르겠어.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괜한 짓 한 게 아닌가.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며칠이 지났다.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시동생에게 어렵게 상의를 했다. 아이들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잘 해주지는 못하지만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게요. 형수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시동생은 나에게 맡기는 것을 꺼려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거기에다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할까 봐 그랬나 보다. 효주와 효진이는 이렇게 나에게 온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녁에 아빠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효주가 먼저 왔다. 효주는 9살이었는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학교에 다녀오면 별로 말이 없었고 시무룩하며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효주를 데리고 있기가 참 힘이 들었다.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나하고도 낯설어서인지 집에 돌아오면 서먹서먹 남의 집에 온 것 같이 힘든가 보다. 그 모습을 보는 나는 그 아이가 측은하고 안쓰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했다. 그때마다 효주를 안고 나도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효주에게 더 정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20여일이 지나가고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나에게 다가왔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해달라고 하며 명랑하게 잘 지냈다. 효주가 변한 모습을 보고 나는 아주 기뻤다. 학교에 다녀와서 피아노 학원에 다녀오고 나와 함께 마트에도 가고 시장에도 함께 다녀왔다. 주일이면 교회에도 나와 함께 다녀오며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효주는 나와 끈끈하게 정을 쌓아갔다. 그런데 가끔 동생 효준이가 보고 싶은가 보다. 나에게 효준이 이야기를 하며 효준이는 어떻게 지낼까? 하곤 했다. 효주야, 효준이 보고 싶니? 물어보니 큰엄마, 효준이 보고 싶어. 효준이 데려다 주면 안 돼요? 하고 눈치를 살폈다. 나는 시동생에게 효주가 효준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어느 날 시동생은 효주와 함께 효주 외가에 가서 효진이를 데리고 왔다. 둘이서 있으니까 재잘거리며 잘 놀았다. 5살 된 효진이가 하루는 달랠 수 없을 만큼 울어서 너 이렇게 울면 시골 엄마에게 데려다 줄 거야? 하니까 울음을 뚝 그쳤다. 친엄마인데 어떻게 했으면 자기 엄마에게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울던 울음을 그칠까. 그동안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기에 저렇게 생모 이야기가 나오니 울음을 그치나 하고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마음속에서 네가 두 아이에게 누구보다 더 예뻐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효진이에게 더 잘 해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꼭 안아주었다. 그러자 내 품이 포근했던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데 눈물 콧물 자국이 있어서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이 아이들이 내가 돌보기로 했으니 더욱더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효주와 효진이는 나를 보고 처음에는 큰 엄마라고 하더니 언제인가부터 우연히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다. 아이들 생모는 시골 엄마라고 부르고 나는 엄마라고 불렀다. 자녀가 둘이 갑자기 더 생기니까 장난감, 책상, 피아노 등등 들어오니 살림살이도 많아지고 좁은 집이 내 마음처럼 꽉 찼다. 아이들은 명랑하게 잘 지냈다.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조카들이나 내가 낳은 아이들이나 똑같이 사랑스러웠다. 효진이는 어쩌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언제나 나를 즐겁게 했다. 효진이가 그렇게 나와 함께 노래도 하고 같이 있으면 제잘제잘 말도 잘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큰아이는 큰아이답게, 막내는 막내답게 포를 세우고 조카들이나 내가 낳은 아이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다. 아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효진이가 더 귀엽고 효진이에게 더 정을 쓸 수밖에 없다.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안 하든가. 제일 어리고 귀여운 짓을 효진이가 더 많이 하니까 더 예쁘다.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중학교 2학년, 효주는 초등학교 2학년, 효진이는 유치원생. 다 나가고 나면 집안은 텅 빈 것 같다. 아이들을 다 등교시키고 하루 종일 바쁘게 집안일을 하며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잘 키우나 걱정을 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자 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었다. 효진이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이다 견학이다 다니는 곳은 많았다. 내가 다니기가 좀 불편해도 그때마다 꼭 따라가야 할 곳은 다 따라갔다. 효진이가 많이 수줍어하는 편이라 데리고 다녀야 마음이 놓였다. 세월은 빠르다더니
어느덧 유치원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효진이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했다. 1학년 초에는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와 빨래를 정신없이 해놓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그렇게 3주쯤 지나더니 저 혼자 갈 수 있다고 해서 뒤에서 따라와 보니 집에 혼자서도 잘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동안 5, 6년의 세월이 빨리 지나서 효진이가 어느덧 3학년이 되어서 부반장이 되었다. 그래서 자모에 오라고 연락이 왔다. 부반장이라고 좋아하며 엄마 내일 자모에 갈 거지? 하며 당연히 내가 갈 줄로 알았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안 갈 수가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자모에 한번 참석하지 않았는데 효진이 때에 자모에 임원을 하게 되었다. 효진이가 좋아하는 일이면 내가 좀 힘이 들어도 하고 싶었다. 효진이가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자모회에서도 내가 큰엄마인 줄도 모르고 나를 보고 왕언니라고 부르며 욕심도 많아, 왕언니. 효진이 몇 살이 나왔어요? 늦둥이 나왔죠? 생모처럼 연극을 했다.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녀 사이로 보았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안 보던 분들께서 어느 사이 또 집사님 아이들을 낳아서 저렇게 키웠어? 하며 놀렸다. 그러면 나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집에서 10여 년을 살다 보니 어느 아이가 내가 낳았고 어느 아이가 조카인지 네 명이 마음 가는 것이 똑같고 정이 듬뿍 들었다. 어느덧 효주가 크니까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었다. 시동생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효주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엄마 내가 밥 해먹을게 하더니 엄마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 하고 찌개 끓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며 반찬 마음에 드는 것도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나이 20세가 넘더니 살림도 제법 잘한다.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예쁘고 건강하게 참 잘 자랐다. 아이들이 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참 고맙다. 이제 결혼만 잘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가슴으로 두 딸을 낳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아이들이 나에게 왔을 때를 회상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이들을 좀 더 예뻐해 줄 것 같은데 많이 예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네 명 중에 한 명을 떠올리면 줄줄이 네 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아 보고 싶은 마음이다.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버도 이거 진짜 하기 힘든 일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랑으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서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게. 이분은 또 되게 형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시동생이 아주 복 받은 거지. 맞지. 복 받았지. 저기 자기는 결혼을 안 해서 아이는 없지만 또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낳았다고 그랬잖아. 자기도 혹시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있나? 아유, 낳기까지는 알았지만 가슴을 스치고 지나간 조카들이 있지요. 그렇지. 또 조카가 있지. 같이 몇 년을 살다 보니 뭐 자녀 키우기가 어렵다는 걸 뭐 배웠죠. 언니도 스치고 지나간 친구 있잖아요. 있지. 지금도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렇지. 내가 근데 내가 이제 이 친구하고 끝까지 간다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은 또 변하더라고. 그렇지. 변수는 언제나 있어. 근데 이제 이 책에서처럼 나는 이제 그 친구를 초등학교 2학년 말쯤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는 금방 정을 줄 줄 알았어. 조금 어리니까. 근데 1년이나 걸렸다. 근데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서로 맞추는 기간이었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1년을 되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여기서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하고 어디 가니?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 아, 엄마하고 어디 갔다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 얘가 엄마 소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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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냥 엄마야. 아주 무슨 본물이 터졌고 엄마 소리가 하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해주느냐고 좀 힘들었었던. 근데 내가 다 대답을 해줬거든. 그랬었던 아니,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나다닐 때 그 집 앞을 생각하면 잘 있나? 아,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또 좀 생각이 나지. 뭐 저도 뭐 내가 키운 애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쓰여요. 그치. 기억나고 더. 또 잘 되나 뭐 뭘 잘하고 있나 이런 거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 거 자꾸 물어보고 지적질하고 지적질하면 안 돼. 다 이제 커서 맞아.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가을이잖아. 자기 뭐 가을 계획 여행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 있나? 좋아는 하지만 요즘에 집가에 습지 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서 산책하기도 하고 뭐 다른 곳은 요즘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또 내가 한번 어디를 간다 하면 가고 싶은 곳. 강원도 평창. 평창? 이효석 문학재가 한다고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아, 메밀꽃풀무렵? 나 갔다 왔잖아. 언제? 오래됐는데. 아, 내가 진짜 거기 좋더라. 아유, 그냥 막 소금 뿌려놓듯이 하얀 메밀밭. 풍겨? 봤지. 나는 혼자 갔어? 야, 옛날 얘기가 추억이 또 떠오른데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지. 거기 메밀꽃 필 무렵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개울이 있어. 조그만 개울이. 거기서도 놀았던 기억이 난다. 거기서 또 메밀꽃 필 무렵 막걸리도 있다. 그 막걸리도 먹었던 기억이 나. 아, 거기에 또 거기 저기 뭐지? 그 말하고 비슷한 거 뭐지? 당나귀잖아. 네네. 당나귀 맞아. 소리. 그래 당나귀 소리. 당나귀가 뭐 소금 자루 저기 이동했잖아. 그래. 당나귀 소리. 지구 갔잖아. 맞아. 거기 당나귀가 이렇게 싣고 가는구나. 맞아. 우리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래. 기회가 있으면 우리 매미꽃 피물요. 거기 한번 요즘이래는데. 그래? 갔으면 좋겠네. 예. 나중에 우리 가기로 하고. 예. 자기야, 마지막 곡은 또 무슨 노래를 정했어? 가을 타나 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자기가 가을을 탄다고? 바이브에 가을 타나 봐.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계절은 더도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네 맘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봄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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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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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봐.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나 가을 타.
참 보고 싶나봐 너를 보내놓고